여보, 나 다녀왔어. 응? 이거 봐봐, 이거. 내가 이걸 훔쳐왔다고. 아니, 그걸 어쩌게요? 그러니까 이 사인펜을 이용해서 죄수복을 염색시킬 거야. 그리고 옷에 이 출입증을 붙이면 누가 봐도 의사 같지 않겠어? 당신은 천재야. 이거 넣고 사인펜 넣고 염색이 잘 되는구만. 누가 봐도 의사복 같잖아. 자, 이제 세 사람은 들어갈 수 있겠는걸? 잠깐만, 아빠, 그 옷은 뭐야? 쉿! 빨리 내 앞에서, 내 앞에. 예, 식사 시간이다! 다 나와! 아이고, 교도관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진료 끝나셨나봐요. 아, 이제 일 끝났으니까 집에 들어가 봐야죠. 아유, 네네네. 아유,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이고, 이거 환자가 많아서 이거. 여보, 내가 나가서 탈출 방법을 생각해볼게.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세요. 아이고, 오늘 진료도 정말 힘들었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이고,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고생이 많으세요. 아이고, 가볼까? 저기요! 아이, 망했다. 아, 네! 아이, 지금 137번 죄수가 긴급 상황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의사 선생님. 그래요. 어디가 그렇게 아프대요? 일단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빨리. 이분이신가요? 네, 이돌입니다. 의사 선생님, 아무래도 맹장이 터진 것 같아요. 네, 수술 좀 부탁드립니다. 맹장이요? 이거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죠. 제가 그거 참 좋아하고 전문가인데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메스가 없어서 수술은 못하겠네. 다음에 오겠습니다. 에이, 걱정 마세요. 제가 바로 챙겨왔죠, 그래서. 나이스. 아이, 메스가 여기 있네. 그러면 수술을 진행해야죠. 자, 이렇게 칼을 잡고, 자,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팔이 많이 떨리는데요. 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죄수 죽겠어요. 뜸들지 말고 빨리 해야 된다고요. 네. 손이 많이 떨리네. 어떡하지? 이거. 여기 맹장한 데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당신은 어제 나한테 질려봤던 456번 죄수 있냐면? 뭐요? 456번 죄수? 이 녀석이 감히 위장을 해서 탈옥을 하려고 해? 들켰당. 넌 20일 동안 통방이야! 나의 완벽한 계획이 들똥나버리다니. 안 돼! 아빠도 그 소리 전우권 독방에 갇혔다. 그러니까 내 방법이 제일 안전하다니까. 응? 요르르, 그런 방법으로는 너무 오래 걸려. 이번엔 엄마가 탈옥해 볼게. 엄마가? 밥 먹는 곳에 환풍구가 있더라고. 그곳에 들어가면 분명 출구도 있을 거야. 그런데 환풍구를 어떻게 올라가려고? 다 생각이 있지. 여긴 이렇게 묶고. 자, 완성이다. 감옥 안에 있는 이불과 죄수복을 엮어 만든 밧줄이야. 이걸로 순식간에 엮은 뒤 환풍구로 올라가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교도관 눈을 피해서 올라갔죠? 그건 다 생각이 있지. 여보, 나야. 내일 식사 시간에 몰래 탈옥하려고 하니 당신이 식사 시간에 교도관의 시선을 끌어줘. 식사 시간이다! 제가 지금 밥을 먹을 수가 없는데 한 숟갈만 먹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도관님? 그게 무슨 소리야? 밥을 먹여달라니. 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 녀석 잘 걸렸다. 댕댕이 교도관님, 독방에 갇힌 유민한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 큰일이네. 빨리 지원 가자고. 됐다. 얘들아, 엄마가 먼저 나가서 니네들도 탈옥할 수 있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이 환풍구만 탈출하면.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들켰다. 흉악한 가족인 익녀맨 가족들은 은행 강도 사건으로 체포되어 형량 20년을 받아 익녀 감옥에 수감되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반성하지 않고 탈옥을 시도, 교도관을 속이고 감옥의 질서를 무너뜨린 죄로 익녀맨 가족 모두에게 최고 형벌인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 최고 형벌인 사형이라니. 내가 죽는다니. 착하게 좀 살걸. 이거 망했다고. 망했다고. 후회돼. 후회된다고. 엄마, 아빠, 뭘 울고 있어. 내가 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 다 팠어. 가자. 뭘? 다 팠다고. 따라와. 설마 다 팠다고? 야, 이걸 언제 다 판 거야? 우린 이제 자유야. 아니, 불이다. 봐봐, 내가 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